아, 추석인데 밥도 못 먹고 배고프다. 피디님 뭐 드실래요? 짬뽕? 떡볶이? 아니, 찬희 씨, 지금 명절인데 배달 음식 시켜 드시게요? 아니, 뭐 해먹을 데도 없고 어쩌겠어요. 피디님이 해주시게요. 추석맞이 쿠스토랑. 와, 근데 한복도 입고 그러니까 진짜 추석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찬희 씨 혹시 배는 안 고프신 거죠? 너무 고파요. 피디님, 밥 언제 주세요? 미션 수행하셔야 밥 드리는데. 빨리 주세요. 1라운드 밥 셰프의 지령. 밥 셰프의 지령.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란 말이 내려올 정도로 예로부터 우리 명절 추석은 밝고 행복한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밤 라운드에선 추석 동요 달달 무슨 달을 신명나는 춤과 함께 완창해 주세요. 성공 여부는 피디님, 엔지니어님. 밥 셰프의 마음을 움직일 멋진 춤사위 기대할게요. 밥은 안 먹으면 안 될까요? 준비됐어요? 네. 어, 비추나 우리 얼굴 비추지. 2라운드 국 셰프의 지령. 저한테 이렇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직 먹지도 못했는데. 굽라운드 셰프의 지령. 제가 만든 이 맛있는 된장국. 이 된장국의 특별함을 알아주신 분에게만 된장국을 맛볼 기회를 드립니다. 5문제 중 3문제 이상을 맞추면 성공입니다. 5문제 모두 맞추는데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정답을 외치기에는 총 3번씩입니다. 여기서 잠깐 특별 지령. 여러분들도 함께 맞춰보세요. 네,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정답 청국장. 어? 정답. 아싸. 담궈 주세요. 이거 어떻게 맞추죠? 정답 김치찌개. 네. 힌트 주세요. 정답 육개장. 아싸. 와, 이건 진짜 모르겠다. 정답 떡국. 정답 호랑국. 정답 시래기 된장국. 뭐예요? 콩나물국. 아, 정답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 되게 아니. 좋아하셨는데 정답 김치찌개.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 정답 소고기 뭇국. 확실하게 무국. 무국. 소고기 소고기 무국. 무국. 아쉽게도 이번 3라운드 전 셰프의 지령. 전라운드 지령입니다. 네. 전 셰프의 지령. 찬희 씨, 전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술, 뭔지 아시나요? 제가 생각하는 전 만들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빠른 뒤집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PD님, 엔진님과 세 판의 판 뒤집기 대결을 진행합니다. 제한 시간은 30초. 찬희 씨, 건승을 빕니다. 시작. 제작진 승리. 다 준비하시고 시작. 찬이 승리. 시작. 찬이 승리. 어머. 마지막 라운드는 고기 반찬이 빠지면 또 섭섭하다. 고기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4라운드 제육볶음 셰프의 지령.
드디어 마지막 라운드군요. 만든 사람의 정성에 감사하며 먹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식사지요. 그래서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게임, 제육볶음 레시피 맞추기입니다. 제육볶음 제조 순서를 알맞게 배열하고 비밀 소스가 몇 스푼으로 이루어졌는지 계량을 맞춰보세요. 기회는 총 3번입니다. 찬희 씨의 맛있는 식사 응원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뭐 맞출 수 있죠. 순서 정답. 네, 말해보실래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재료를 썬다. 고추장 몇 스푼, 간장 몇 스푼, 굴소스 몇 스푼, 다진 마늘 몇 스푼에 넣어 양념장을 만든다. 설탕을 넣어 감질맛을 내준다. 손질해둔 야채와 양념장을 넣고 볶는다. 확실해요? 네. 오, 정답. 아, 그럼 이제 아, 정답 2-1. 네. 정답. 고추장 하나, 간장 둘, 굴소스 하나, 다진 마늘 하나. 정답. 이제 먹으면 되나요? 너무 행복해요. 네, 맛있게 드셔주시면 됩니다. 된장국은 자진 반납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밥이 너무 맛있고, 국물 너무 맛있고. 아니 근데 셰프님 누구예요? 엔지님 어머니랑 저희 어머니와 저입니다.